목요일인 오늘은 우리 지역 하늘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적겠고요. 내일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에는 햇볕에 의해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대체로 흐려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고령은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9도, 고령은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7도, 청송은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청송도 3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모레 늦은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